작년 5월 엄마와의 유럽 여행 후넉 달. 넌 어디야 지금? 오늘은 그때 한국인 모자를 잘 돌봐준 내 약혼녀 키티가 방문하는 날이다. 재작년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인데, 스위스는 만들 수 있는 휴가 기간이 연말에 5주 정도 된다. 내가 늘 촬영을 해대니 가끔 스토커라 부른다. 온다고 공항과 아주 가까운 곳에 사는 큰형 집에 먼저 들렸다. 표정이 왜 그래? 큰형은 막내 동생 여친을 50년 만에 처음 본다. 세연아 왜 숨었어? 빨리 나와.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? 거기 있을 거야? 나가고 싶을 때 나갈 거야. 오케이 오케이. 꿈이 많아갖고 못 나와. 홈이랑 하우스랑 같은 말인데 홈하우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? 홈하우스 하면 안 돼? 그럼 뭐? My house, where? My house? Is. Is? Is. Is? Dirty. Dirty? 응, dirty. 그렇게 오지 마라 소리를 뭐래? Don't come my house. Don't come my house. 대화가 통하지 않아 답답한 면도 있지만 쟤좀 많이 주라 한 번. 자꾸 여기 있어야 돼. 이래라 저래라 해서 생기는 고부 갈등은 없다. Do you like miso? Miso soup? 응, I like. 큰형수 잡채밥 너무 맛있었대요. 자국민이 운영하는 스시집 매출까지 영향을 받던 아이러니한 기간 중에 여행이었다. 큰형은 이 시국에 왜 방사능까지 처음 마셔가며 일본을 가냐고 했지만 약혼녀가 원했던 여행이라 어쩔 수 없지 않겠어? 여행지 도착 후 첫 끼, 그 맛과 기분을 언제 다시 느낄 수 있으려나. 코트래블 아, 돌. 이 처자는 육기라는 이름을 가진 21살의 일본인인데 스위스 여행 때 여친에게 신세를 지며 인연을 맺었다. 예전에 나처럼 별 볼품은 없지만 네이버 평점 9.12를 달리는 영화 하치 이야기의 주인공이다.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교차로라며 마케팅을 해대 명소가 된 곳인데 만약 강남역 사거리 이렇게 만들면 뭐 비슷하지 않을까? This one?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맛있다는 블로그가 극찬한 엄지척하는 시부야의 라면집인데 냉동만두보다 낫다고 할 수 없는 강한 짠맛의 교자, 그리고 느끼함과 짠맛을 다 잡은 이놈의 간장라면은 한국인의 입맛엔 최악이었다. 그래도 현지인들 비율이 많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었지만 현지인도 아닌 그 블로거는 본인 일본서 살아오며 익숙한 맛도 아닌데 무슨 기준으로 대놓고 그렇게 극찬을 해댔던지. 터무니없이 적은 양의 일본 소고기 와규로 허기를 달래고 온 고풍스런 꼬치집들이 즐비한 곳이다. 신선한 분위기에 적고 싶다면 옆사람과 다닥다닥 붙어 먹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. 하지만 사람들이 붐비기 전 시간이 온다면 좀 더 편안하게 한잔할 수 있는 신주쿠의 대표 꼬치골목이다. 일본의 전통이 살아있는 절터인데 근처엔 현지인들 박을 대는 저렴한 술집들이 늘어져 있다. 이 소내장으로 끓인 탕은 한국인 입맛엔 딱이다. 도쿄에 남아있는 유일한 재래시장이다. 수많은 인파만큼 음식과 볼거리가 널려있는 우리의 남대문 시장 같은 곳이다. 도대체 뭘 먹어야 좋을지 고민하던 찰나에 현지인들의 긴 줄을 보았다. 바로 장어덮밥. 살살 올라오는 숯불.
향에 달짝지근한 소스 맛, 거기에 내 어금니 사이에서 쫀득쫀득 감기는 하얀 쌀밥은 지금 막 압력밥솥에서 나온 듯하다. 혹시 장어가 싫다면 젊은이들이 박을 대는 유니크한 하라주쿠의 소고기 덮밥도 있다. 물론 이것도 줄을 길게 늘어서야 하지만 이 스테이크 덮밥은 장어 덮밥을 대신 할 만하다. 카루카야? 세이브 백화점 옥상에 있는 카루카야 우동집인데 고독한 미식가에서 나왔던 수타우동 전문점이다. 비가 부슬부슬 왔던 날이라 한적하지만 좀 쌀쌀했는데 주문한 우동마저 찬우동이었다. 하지만 해산물과 간장의 냄새가 잘 조화된 소스는 입에 착착 붙는다. 물론 쫄깃한 면발과 가격도 일품이다. 다행히 여친의 우동이 온 우동이라 몸을 살짝 녹일 수 있었다. 기본 1시간은 기다려야 하는 우동신의 집이다. 우동신. 간판이 우동신이라 우동신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. 학오명밖에 없어 초라해 보이는 이 우동이 만들어내는 진한 국물 맛과 면발의 쫄깃함은 깜짝 놀랄 법도 하다. 야. 야.